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등 러시아 점령기 4개 지역에서 닷새간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잠정 집계된 찬성률은 도네츠크 99%, 루안스크 98%, 자포리자 93%, 헤르손 87% 순이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찬성에 따라 러시아는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이미 옷 박은 상태입니다. Вся терри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ая закреплена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может быть закреплена в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는 필요할 경우 영토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쓰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There is a need for new and tough global sanctions against Russia. Any annexation in the modern world is a crime against all states that consider the inviolability of borders to be vital for themselves. 미국은 즉각 러시아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be tabling a resolution condemning the sham referendum being held in Ukrainian territory. We know the outcomes of these sham resolution. These sham referenda were predetermined in Moscow. 그러나 당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역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어 전쟁의 격화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로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특설 무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자포리지아와 헤르손이어 영원히 함께라는 광고판도 보입니다. 영토 편입을 기념할 축하 무대입니다. 주민 투표 지역 네 곳에선 약속이나 한 듯 빨리 합병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Населением республики решение на референдуме. Прошу вас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о вхождени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состав России. 외국인 투표 참관단도 등장했습니다. 투표가 공정했다는 겁니다. Of course there were soldiers, but it was not because of forcing the people, but it was to protect us, the, you know what, and not for the people to force them to vote. 오는 3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사전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EU 등 서방 세계는 영토 편입 주민 투표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We and many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been crystal clear. We will not, indeed we will never recognize the annexation of Ukrainian territory by Russia. EU는 나아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철강 제품 등에 대한 70억 유로 규모의 수입 제한 등 대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e do not accept the sham referendum and any kind of annexation in Ukraine. And we're determined to make the Kremlin pay for this further escalation. 하지만 러시아가 공세를 늦출 기미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투표를 실시한 점령지뿐만 아니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전체가 해방될 때까지 특별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주의 6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과 2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건. 폭발로 추정되는 3건의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서방과 러시아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Ну, вы знаете, это достаточно предсказуемо, а также предсказуемо глупо высказывать вот такие версии. 급기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누출 사고의 배후가 누구인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트 스트림 2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 말했는데 위협을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러시아는 자국 가스관이 잠기면 미국 에너지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The leaks are under investigation. Their initial reports indicating that this may be the result of an attack or some kind of sabotage.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수중 차량으로 폭발물을 비밀리에 실어나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Ce que je peux dire aujourd'hui, c'est qu'évidemment, tout est mis en œuvre pour identifier l'origine des événements qui se sont produits. Et donc... 덴마크는 사고 주변 해역에 선박 운항을 금지하고 노르웨이는 자국 가스시설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불거진 가스관 누출 사고로 미국과 러시아,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는 국경의 모습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주차장으로 변한 도로는 16km나 됩니다. 러시아에서 몽골로 가는 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 모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서 병역을 피하려는 러시아인이 몰리고 있습니다. 징집령이 내려진 뒤 닷새 만에 러시아를 도망친 사람이 26만 명이 넘습니다. 징집에 항의하는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는 갈수록 격렬한 양상을 보여 징집센터 등 정부 건물 수십 곳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체포되는 사람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 전역에서 2,3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those arbitrarily detained and for the authorities to abide by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f peaceful assembly.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나간 국민의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주복입니다. 검은색 상하의에 뿔테 안경을 쓴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취재진 앞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다만 마약을 구매한 경위와 투약 이유에 대한 질문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성실이 임해서 제 대학에 맡겠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돈스파이크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다른 마약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과 8월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일대 호텔 등에서 여러 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6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호텔 방에선 필로폰 30g도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이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돈스파이크 측은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거 당시엔 혼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텔에 혼자 계시다가 검거된 겁니다. 그게 사실관계고요. 앞으로 조사의 성실이 임하면서 그 추가로 마약이 유통되거나 이런 일 방지하도록. 하지만 경찰은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인물이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마약 구매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화장실 천장을 들어올리자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긴 비닐봉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겹겹이 쌓인 포장을 풀자 하얀 빛깔 가루가 나옵니다. 냉장고 안에는 음식물이 아니라
검은 봉지로 쌓인 약품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약 밀수범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로 나누어 숨겨놓은 필로폰입니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 A씨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남아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압수한 필로폰만 무려 2.9kg. 무려 10만 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 사범들이 필로폰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원룸 중 한 곳입니다. 일당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원룸을 옮겨가며 마약을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두 개를 계약한 거죠. 첫 번째 원룸을 계약하고 경찰 추적에 대비해서 하루 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텔을 다니다가 두 번째 원룸을 계약하는데 그 간격이 5일이라는 거죠. 이들은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고객을 끌어모아 수도권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판매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었습니다. 공급 총책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2명은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2명을 지명수배하고 현지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담배를 처음 피울 때 가향담배가 영향을 줬나요? 흡연자 3명 중 2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2배가 넘습니다. 흡연자가 되는데 가향담배가 한몫한 겁니다. 연세대 김희진 교수팀이 13살에서 39살 사이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현재 흡연자 중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은 77.2%로 2016년 조사 때보다 12.4%포인트나 늘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층이 많았는데 18살 이하 청소년 흡연자의 경우엔 85%가 가향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또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비가향담배로 시작한 사람보다 현재까지 흡연자일 확률이 1.4배 높았습니다. 금연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했으나 현재 금연 중인 비율은 17.0%로 비가향담배로 시작한 사람의 금연 비율 19.6%보다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가향담배에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9년부터 관련해 멘톨, 박하향을 제외한 어떤 향도 넣지 못하게 했고 2024년부터는 이마저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이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모든 가향담배를 금지한 데 이어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도 뒤이어 가향담배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게 규제의 전부. 일부라도 가향담배를 규제하려던 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돼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첨가물이나 캡슐 담배 규제 같은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는데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향담배로 인해서 흡연을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막는 것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만큼 늦기 전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35년째 우표를 수집하고 있는 김용진 씨. 난초를 좋아해 난초가 그려진 우표를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수집한 우표가 이제는 수만 장이 되었습니다. 모은 우표 한 장 한 장은 김 씨에게 분신처럼 소중합니다. 우리 조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환영한다고 제가 이 조카한테 편지를 보냈던 게 있습니다. 이 우표 붙였어요. 예. 이 우표도 기억이 남네요. 예. 오인균 씨는 발행된 지 100년도 넘는 우표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국내 최초의 우표부터 외국에서 직접 구해온 1800년대 우표까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자랑합니다. 아버지가 옛날 이거 모으신 것도 있고 일본에 또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또 우표 모으러 일본을 또 간 적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우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정사업본부는 우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초로 NFT 우표 14점을 선보였습니다. 우표의 디지털 이미지에 고유값을 부여했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직 NFT 우표를 공식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활용처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는, 그래서 앞으로 NFT 우표가 많이 유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NFT 기술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상황을 보고 점차 확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태블릿 카메라로 우표를 비추자 화면 속에 3차원 우표가 펼쳐집니다. 실제 환경에 가상 환경을 덧입혀 보여주는 증강 현실 기술이 적용된 덕분입니다. 얇은 NFC 칩이 내장돼 스마트폰을 대면 목소리가 재생되는 우표도 있습니다. 넌 언제나 잘 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소중한 사람이야. 알지? 이번 전시회는 서울 우표 박물관에서뿐 아니라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에서도 진행됩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만난 우표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대한민국 우표 전시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상륙한 쿠바의 한 도시입니다.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이 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담배 농장의 창고는 지붕이 날아가 뼈대만 남았고 바나나 농장에서는 멀쩡한 나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피에 나선 한 주민은 가재 도구는 포기하고 겨우 아이들만 챙겨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력망까지 붕괴되면서 쿠바 전역이 정전 사태에 빠졌습니다. 당국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빛 없는 밤을 얼마나 버텨야 할지 깜깜한 상황입니다. El sistema en estos momentos pasa por una condición excepcional, que hay un cero total en el sistema, quiere decir que en estos momentos no hay servicio eléctrico en todo el país. El sistema se encontraba trabajando en una condición compleja, toda vez que en la zona occidental. 5등급 가운데 3등급인 이언의 다음 경로는 미국 플로리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만큼 미국도 비상입니다. 이미 남단의 키웨스트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서남부 지역 주민 25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There will come a point in time when local public safety officials will not be able to respond to your help, your cry for help. They will not be able to do it. And you may be left to fend for yourself. Again, the time to evacuate is now.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언이 플로리다 남서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상륙 전 최대 시속 200km 이상의 바람을 동반하며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20대 여성이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의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모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10일째 계속된 시위에서 시민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호메이니 등 이란 종교 지도자들의 초상까지 뜯어냈습니다. 이란 보안군도 시위대에 충격을 가해 최근까지 시위대 45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당국은 시위를 지지하는 기자 10여 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은 문을 부수고 가정집 안으로 난입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쿠르드족 22살 마흐사 아미니는 가족과 함께 테헤란에 왔다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풍속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구금된 아미니는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 뒤인 16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쓴 적이 없다며 심장마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아미니가 경찰에 맞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의문사 규명을 넘어 이란 정권의 자유억압과 정치 탄압,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모하자 이란 정권은 관제 시위까지 조직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선 이란계를 중심으로 지지 시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삭발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이란 시민들과의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And I don't want to follow this terrorist and dictator regime. And I'm here to support my people because they don't have voice. They don't have journalists to.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 연일 강경 진압을 경고하는 가운데 이란 여성의 사망 시위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국 워싱턴의 한 행사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 기아 문제 등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거론하며 공화당 소속인 한 연방 하원 의원을 찾습니다.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going to be here to help make this a reality. 문제는 재키 의원이 지난달 초 교통사고로 숨졌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조기 개항을 지시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백악관에선 숨진 의원을 현장에서 왜 찾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Can you explain where the mistake was made? Did the president was the president confused? Was something written in the teleprompter that he didn't recognize? What I had said is that she was on top of mind. And that he is going to see her family in just two days' time on Friday to honor her. 재키 의원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벌어진 일로 이해해 달라는 궁색한 해명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Top of mind just about every day, but I'm not looking around for him anywhere. When you sign a bill for John Lennon, Lennon as president, then we can have this conversation. Okay, go ahead. Go ahead. 계속되는 말실수에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분의 2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